들으니까 원장 스님 이하 임원 스님들이 대만에 자제 공덕회를 방문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이 이끌고 있는 소위 그 자제 공덕회, 이 시대에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봉사단체, 구호단체로서 세계에서 제일 크고 그리고 또 운영을 제일 잘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디 없이 누구나 다 그 스님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이시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저도 가서 뵙지도 못하고 또 그 활동상도 가서 보지도 못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그 정보를 앉아서도 환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도 누구 못지않게 스님의 활동상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스님을 소개할 때 단 글자 석자 또는 석줄로 소개를 합니다. 이 세상에 온천에 보천삼무라고 이렇게 하죠. 온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온천하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온천하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것이 그 스님 양력 소개예요. 정말 보문품, 오늘은 내가 보문품을 이야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소개하는 데는 아주 장황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독송하셔서 보문품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장황하게 소개를 하는데, 정음 스님은 딱 그 아주 짧은 문장, 세 문장으로 그 스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세 문장이 관세음보살을 소개하는 보문품 이상으로 그 자비의 농도가 훨씬 깊다고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천하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내가 하는 일에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비난을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일이 잘 안 돌아가도록 음해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우정, 일이 잘 돌아가지 않도록 시기 질투를 해서 일이 잘 안 돌아가도록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노라. 그와 같은 큰 단체를 이끌고 그 많은 병원과 온갖 구호활동을 펴는 과정에서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을 것입니다. 사기꾼도 만났을 것이고 별별 사람을 다 만났겠지만, 그러나 온 천하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은 없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수히 속아서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믿노라. 인간의 그 고귀한 본성을 믿노라. 혹여 그 사람이 생각을 잘못해서 사람을 속이고 설사 사기를 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연민의 정으로 내가 다독거리고 감싸줘야 할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천번 만번 속더라도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믿노라라고 하는 그런 거, 온 천하에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은 없다. 또 사람이 일생을 살다 보면은, 그리고 그 큰 일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구호단체, 가장 큰 구호단체를 이끌고 가다 보면은 정말 별별 사람을 다 만날 것이고 한 번 두 번 당하고 썩고 하다 보면 지치게도 되고 실증도 날 것이고 사람이 미울 때도 있겠지만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 사람을 대한다. 그래서 온천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글이요 우리말로 써도 짧지만은 한문으로 써놔서 더 짧아요. 그래서 그 석지를 보천삼무라고 해서 부처님도 말하지 못하고 관세음보살님도 말하지 못한 그런 그 보천삼무라고 하는 천하의 아주 자비심과 연민심이 뚝뚝 녹아 떨어지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서 시종일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구호단체로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장 스님께서 거기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너무 왜소하고 답답하고 급한 마음이 앞서고 하더라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없고 그 단체에서 비록 지금 한 3, 4년 정도 세월이 걸렸어요. 1966년부터 했으니까 30명을 앉혀놓고 봉사단체를 결성한 것이 1966년입니다. 6, 7, 8, 9, 만 34년, 해수로 44년이 됐습니다, 겨우. 그런데 그런 그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에 전 세계 60여 나라에 5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구호단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그 스님의 큰 원력과 앞서 소개한 그 세 마디의 정신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이 형식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지금 정사정사라고 하는 사찰에 한 140~150명이 대중들이 살고 있습니다. 44년 전부터 봉사활동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대중들이 사찰을 운영하면서 사는데 희사금, 신도 희사금으로 들어온 것은 단돈 10원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간에 공업을 하고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장갑도 만들어 팔고 양말도 만들어 팔고 인형도 만들어 팔고 아주 그 소소한 간의 공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를 자급자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사는 말할 것도 없이 농사 짓고요. 그래서 사찰 운영은 법회도 없습니다. 불공도 없습니다. 그 스님은 모아놓고 법회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이에요. 하루에 10분씩 법회를 하는데 나도 매일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듣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10분 하는데 혼자 합니다. 혼자 당신이 전 세계 자제공덕회 회원을 위해서 전하고 싶은 말을 10분간 혼자 하지 사람 모아놓고 하지 않습니다. 법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찰 운영과 스님들의 생활을 단돈 10원도 보시함에 들어온 돈, 희사금으로 들어온 돈은 쓰지 않고 그것은 전부 다 회양합니다. 일체를 다 회양하고 전부 그 스님들은 자급자족하고 공장을 운영하고 농사를 직접 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140~150명 되는 대중이 그때 처음에는 3명인가 밖에 안 됐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상자 한 두 손을 타고 그래 한 셋인가 넷인가 대중이 그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한 뭐 곳곳에 지사에 다 많이 나가 있고 하지만은 그 정사정사에 지금 140~150명이 사는데 그 대중들은 전부 자급자족합니다. 일체 것을 간에 공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외형적으로 형식적인 그런 그 어떤 성장에 있어서는 바로 그런 그 운영의 그 정신,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 운영의 정신을 그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단돈 10원을 시사하면 그 10원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회향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여원의 불길처럼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투명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그것이 정말 우리나라 그 불교 정신으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관세음보살님이시고 보문품에서 표현한 관세음보살보다도 난 오히려 더 훌륭한 관세음보살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상을 물론 3000년 전에 법화경이 결집될 무렵의 어떤 사회 사정과 지금의 사회 사정은 엄청난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아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인물을 그린다고 그린 것이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것도 부처님의 깨달음의 정신으로 가장 이상적인 인격자를 그려본 것이 관세음보살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서는 당신이 살아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당신 마음에 드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마음에 드는 한 인생을 그려본 것이 관세음보살님이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설명하는 데는 전혀 허점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허점투성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지만은 우리들과 똑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용락을 누리고 또 왕자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정치 와중에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다가 결국은 당신 교화 활동을 한참 펼 무렵에 가비라국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 국가가 멸망하기까지 이른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참으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인물로서는 어찌 보면 좀 부족했든지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인물을 그려낸다고 그려낸 것이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는 인도라고 하는 그 사회에서 인도밖에 몰랐죠. 그 당시 사람들은 한국을 알았겠습니까? 저 뭐 유럽을 알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려내다 보니까 그 정도로 그려냈죠. 그래서 지금 정엄 스님은 지금 이 온 지구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과거의 관세음보살님 마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문품의 관세음보살님보다도 훨씬 더 나는 훌륭한 관세음보살님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그런 그 보살행을 하기 전에 그 정신적으로 말하자면 무장한 것이 바로 법화경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보문품의 관세음보살 자비사상을 당신의 그 철학으로 당신의 어떤 정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순간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천수천하는 못되지만 이수이안은 됩니다. 그래서 500분의 1 관세음보살 역할은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500분의 1 관세음보살님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두 손이 있고 두 눈이 있기 때문에.
뭐 관세음보살님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천 개의 눈과 천 개의 손이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두 개의 눈과 두 개의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500분의 1 관세음보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너무나도 당당한 인격자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병원 원장 스님은 이제 상당히 교계 안팎에서 인정을 받는 보살행으로서 인정을 받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마침 불의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것이 상금이 뭐 얼마 있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그마치 세상에 홍보가 됐다고 하는 것, 알만한 사람이 알 기회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큰 자산입니다. 상금 얼마보다도 그 세상 사람들이 그마치 이해하게 됐다고 하는 것, 이 스님의 자비활동, 관세음보살의 활동, 관자재 아닙니까? 관자재의 활동을 그마치 이해하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늦었지만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 모두가 축하해야 할 그런 그 마음입니다. 오늘은 보문품의 종기는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55쪽이네요. 책을 또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관자재 병원의 그 소위 경전으로서 또 교전으로서 이 법화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독송하고 여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은 독송을 해서 이 법화 정신을 깊이 마음에 간직해서 올고전 법화행자가 되고 그 법화행자의 한 표현으로 나도 500분의 1 관세음보살을 관세음보살 역할을 하고 그것은 바로 이 관자재 병원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회향하겠다고 하는 뭐 그런 그 원력이 여러 불자님들 마음에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진이 보살이 그 묻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때 무진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진실을 보이고, 이건 본문에는 진실을 보이고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끼어 넣은 말인데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우리 가사를 입은 형식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어야 하는가? 가사를 왼쪽에다 걸치고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드러내는가? 우리가 만약에 장삼을 안 입었다면 이 어깨가 드러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인도의 고전 풍속에서 진실을 말하겠노라,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추호의 거짓말도 없노라라고 하는 그런 관습입니다. 또 어떤 관습이 인도 사회에 있는 거 아니, 혀를 내는 것입니다. 저기 저 그 하와이나 뭐 저 뉴질랜드 같은데 이런데 원주민들도 아직도 말을 할 때 혀를 내는 그런 그 습관이 있는 것을 TV 같은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인도도 역시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내기도 해요. 역시 상대와 말을 할 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거나 혀를 내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목숨을 걸고 진실만을 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웃을 찾지, 뭐 편단 우견하고 웃을 찾지, 이게 모두가 그런 뜻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몰라서 이제 그냥 넘어가고 하죠. 그리고 부처님의 광장설 할 때 말씀 설자가 아니에요. 혀설자예요. 부처님의 광장설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설법을 광장설이라고 할 때 꼭 혀설자를 쓰거든요. 나는 왜 혀설자를 쓰는가? 수십 년을 사실은 그걸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혀를 내는 것은 진실을, 진리만을 말하느라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약속이랍니다. 그래서 효설자를 쓰는 거예요. 합정하여 부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까? 왜 정엄 스님을 관세음보살보다 더 훌륭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가? 아까 소개했던 세 마디 말씀. 그 세 마디 말씀이면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을 평생 실천해 오신 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설명하기를 선남자의 만일 한량 없는 백천만억 중생들이 온갖 괴로움을 받을 적에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건 이제 관세음보살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중생의 속성이 튀어나오기를 아이고 그럼 관세음보살 불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해석은 중생 입장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보문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해석이에요. 그럼 보문품의 안목에서 해석은 어떻게 하는가? 중생이 괴로워하면은 나도 500분의 1일 관세음보살님이니까 내가 가서 두 손 두 눈으로 보살피고 도와야지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보문품 다시 읽어야 돼요. 우리가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자주 기회 있을 때마다 보문품 다시 읽기 운동하자 그런 말을 합니다. 나도 그전에는 그렇게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우리도 500분의 1 관세음보살님이니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서 온갖 괴로움을 받을 적에 우리도 가서 두 손과 두 눈으로 어루만지고 보살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를 구호하도록 하자. 즉득 해탈이 나와요. 바로 머뭇거리지 말고 어디 뭐 가서 뭐 인정받고 무슨 결제받고 해서 하지 말고 바로 가서 구호해주자. 여기는 이제 보문품에 즉득했다. 바로 해탈시켜준다. 그 말이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재공덕회는요 재난이 일어나면은 뭐 사천성 그 저기 저 지진 때라든지 9.11 사태라든지 또 제일 아주 그 큰 재난은 대만에서 7.3의 대지진이 1999년에 있었는가 그래요. 그때 학교가 무려 800개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자재공덕회에서 학교를 몇 개를 세워줬느냐? 50개를 세워줬어요. 800개가 학교가 무너졌는데 50개를 이 단체에서 세워줬어요. 바로 그것도. 그 즉득 해탈을 아주 바로 실천 잘하는 그런 그 자재공덕회입니다. 그런 봉사단체예요. 그러니까 어디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가야 돼요. 유문도 바로 해야 되고, 뛰어가기도 바로 해야지. 누가 병원에 입원했단다 그러면, 난 오늘, 뭐 피곤하고 무슨 일도 있고 하니까 오늘 또 모임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미루고 기회 잃어버리면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 따끈따끈할 때 해야지 시간 지나버리면 그건 인사 아닙니다. 그 보험품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해준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특히 구호활동은 위로하고 위문하는 것은 바로 하는 것이 아주 효과가 100배가 더 있습니다. 또 여기 이제 재난을 이제 소개하는데 일곱 가지 재난을 벗어나다. 만약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설사 큰 불에 들어가도 불이능이 태우지 못하니 이 보살의 유실력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관세음보살 500분의 1 관세음보살님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에 큰 불이 났다. 그럼 불을 끄든지 불에 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가서
구제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불라고 있으면 관세음보살이 오겠지 하고, 관세음보살만 부르고 있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 잘못 읽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가서, 500분의 1 관세음보살 역할을 하자. 물을 떠가고, 물뜰 그릇이 없으면 신을 벗어서라도 물을 떠가는 그런 자세. 만약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잃으려면 곧 얕은 곳에 닿게 되며 그랬지 않습니까?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보고 가만히 있을 거요? 불자가 말이야. 또 법화경을 우리의 그 정신으로 삼고 있는 법화행자가 이제 관자재 병원에 동참을 해서 나도 원장 스님 뒤를 따라서 세세생생 보살행을 잘 하겠노라라고 하는 그런 그 원력을 마음속에 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누가 물에 떠내려간다 얼른 뛰어가야죠. 뛰어가서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건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게. 예.